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장수 하늘소의 살아있는 유충이 국립수목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졸참나무가 장수 하늘소의 먹이 식물로 확인된 건 세계 최초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국립수목원에 있는 졸참나무 고사목에서 장수 하늘소의 유충 세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장수 하늘소의 먹이 식물로 기록된 식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어나무 등 7종인데 졸참나무에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화천과 서울 북한산 등지에 분포 기록이 있지만 현재는 광릉 숲에서만 유일하게 서식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확보한 개체들은 전문 사육시설에서 유충 시기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한 후 성충이 되면 광릉 숲으로 다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성충이 아마 내년도에 될 것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되게 되면 저희가 성충으로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체장이라든가 체중 그리고 그각 개체마다의 생물학적 특성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광릉숲에 다시 방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1968년에 장수하늘소를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했습니다. 곤충 가운데 처음이고 환경부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한 보호종입니다. 국립수목원은 토종 장수하늘소의 복원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유전체 분석과 무선 위치 추적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경에는 스마트 산림 곤충 사육동을 설립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장수하늘소 복원 연구와 산림 곤충 자원 발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안에서 실제 광릉숲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하고 그리고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장수하늘소에 사육하는 개소수를 두 개소를 늘림으로써 그런 사육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고 이런 실제 광릉숲에서 현지에서 발견됐을 때 바로 수목원에서 관찰하고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수하늘소의 새로운 먹이 식물 등장과 함께 다시 한번 산림 곤충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국립수목원. 500년 역사를 지켜온 광릉숲의 보존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